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콘텐츠를 너무 귀여워. 네, 준비했습니다. 제가 뿅뿅 소리가 나죠? 네, 뿅뿅 소리가 계속 나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미숑 두 마리를 저희가 데려왔어요. 한 마리는 돌쇠, 한 마리는 마루. 네, 오늘의 콘텐츠는 도그 vs 핫도그. 깜짝이야. 제가 제일 예뻐하는 거의 제 자식들 같은 강아지들을 오늘 두 마리 데려왔어요. 사람 대표는 누구예요? 그건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오케이, 그냥 제가 시켜주세요. 네? 그래, 내가 오늘도 빠지지 않는 개입니다, 제가. 제가 쟤네를 키우면서 알잖아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를 그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는 두 마리 데려왔는데 대표로 자 돌쇠만 나옵니다. 일로와, 일로와.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가 봐. 마루가 주변에 사선거리고 있어. 얘들 껄떡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이거. 야, 얘는 겁도 없어. 오늘 올라갈라 그래. 아니야. 오늘 너가 출전할래? 지가 대표네 오늘. 아니야, 그만 가. 먹을 거 냄새가 슥 나니까 오늘 완전히 얘네 특집이라고 얘네가 평소에 먹지 못하는 강아지 간식을 많이 안 주거든요. 얘네 돼지 될까봐. 오늘은 생일급이라고 한번 많이 챙겨놨습니다. 오늘 많이 먹어. 강아지 선발전은 끝났고 사람 선발전 들어갑니다. 오늘은 강아지 분들이 게스트인 만큼 게스트 분들 저기 네. 게스트석에 잘 게스트 특별 대우 해주세요. 네. 싸. 기다려. Let's go. 강아지 행동파 게임. 강아지 행동파 퀴즈. 꼬리를 하늘로 곱게 뻗는다. 공격적인 자세. 경계. 정답. 오 당연하죠. 아 당연한 거지. 꼬리를 아래로 내려주면 돌아왔다. 복종. 그러면 사람의 꼬리는 아 이거 팔았다. 어렵다. 불안할 때. 스트레스나 불안할 때. 마루 둘셋 안 보이면 일로와 일로와. 화장실을 왜 가 너네가? 촬영이 계속 끊기걸랑요? 이분들이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얘가 내는 거니까. 이놈아! 마루야! 꿈에건 표정 봐. 일로와. 개해 말가. 혼날 때 시선을 피하거나 하품을 한다. 잘못했다는 거 알고. 그만 좀. 눈치 살살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정답. 눈치를 보는 것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분들의 마음가짐은. 오늘 대표 누가 할까요? 사람 대 강아지라고 하면 제가 조금 나갈 확률도 높은데 개 대 개새끼라고 하면 최강 개새끼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정재열 형! 정재겸! 오 미안.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미안해. 자 강아지 대표 오세요. 첫 번째 라운드 주세요. 출발! 저 귀여워. 정답! 첫 번째 문제 음식은 고고벌 그리고 게사류. 음식의 적정량만 다 합치면 한 끼 양 준비를 했거든요. 네 개는 내가 지킨다. 누가 더 빨리 먹나요? 저는 뭐 손 써도 되나요? 안 되죠. 둘째 준비 안 돼. 둘째 기다려. 준비 시작. 먹어. 안 돼. 마루야 이겨야 돼. 둘째 이겨야 돼. 지금 잡고 있어. 이겨야 돼. 아, 콧바람 너무 세다. 이겨야 돼. 안 돼. 저 개새끼한테 지잖아, 너가. 됐어. 다 먹어. 조금만 더. 힘내. 왈왈. 인간 대표. 승. 돌쇠 출연자가 좀 긴장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얘가 사료를 안 먹어요. 간식 맛을 들려가지고, 사료를 안 먹어요. 두 번째 라운드는 간식 찾기 게임. 간식 찾기. 인간 개대표 씨는 안 되는 점. 저 괜찮아요. 저 후광 예민합니다. 이제 발동 걸렸죠? 슬슬 사료는 관심도 없더니 아 얍삽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와 냄새 죽인다. 냄새 죽여. 와 야 맛있다. 베이컨 여기 있어. 요새 베이컨 여기. 어디 나도. 응 여기. 냄새 중에. 자 저부터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 1번 어디 있나요? 근데 그거 빼도 되잖아 이제. 아 그렇군요. 여기서 좀 냄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도 나네? 여기 있는 것 같아. 저는 2번 선택하겠습니다. 정답 2번? 돌쇠 고르겠습니다. 골라주세요!
먹어. 둘째 선택. 둘째는 3번을 선택했어요. 인간 대표는 2번, 강아지 대표는 3번. 1번은 일단 아니고요. 그래, 1번 아니요. 2번 아니면 3번이야. 2번과 3번 한 번일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승자는 둘째. 뭐? 잘했어. 아니, 저도 기분이 안 나쁘다. 야, 얘랑 하니까.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지? 신났어 지금. 이거 뭔가요? 뭐야? 삼계탕 보양식이야. 이야 씨 부화유인데. 우와. 삼계탕과 진짜 삼계탕이네. 냄새 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누가 먹을래? 저분. 다음 선수 마루로 갑시다. 마루 데려오겠습니다. 선수 입장할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맛있겠다. 자, 바로 먹으세요. 오씨, 나도 좀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맛있대, 맛있대. 오따 잘 먹는다. 이야따 잘 먹는다. 우와. 이거 고향 그대로 합니다. 저거. 와. 자, 마루 선수 대표. 그만. 이봐. 아까 살은 그렇게 안 먹더니 맛있는 거 갖다 주니까 코를 박고 먹잖아. 야, 이 살은 진짜 맛있다. 너무 잘 먹는 거 아니냐 근데 옆에서? 강아지 옆에서? 뭐야, 얘 왜 이렇게 빨리 먹어? 뭐야? 너 아까 안 먹었다가. 여러분들 간식만 먹고 사료 안 먹는 이 강아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야, 니도 맨날 엄마한테 하지마 안 먹고 싶어 먹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 임마. 난 이제 안 먹어. 뭐가 마루한테 못 이기는데? 강아지들한테? 어, 먹었어. 울쌤야, 나도 먹고 싶어. 우리 한 입만 하자. 울쌤 한 입만. 한 입만! 자, 졸쇠 선수 뽑아주세요. 졸쇠 한 입만. 제가 뽑겠습니다. 한 입만. 졸쇠가 이거 아니 만화 너무 기분. 여보세요. 와,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야 이거 네가 이긴 거 아니야? 만개 애들 고 번질나게 애들 간식만 먹여주고 있고 여기서 무슨 보양을 하고 있어 왜 혼자서. 와 아까 전에 강아지들을 위한 오리발을 준비했으니까 저희도 한번 닭발을 먹어보도록 합시다. 우와 야 냄새가 내 앞쪽 줄을 쓸 뻔했거든. 자 먹어 게임. 진돗개. 정답. 딱 보면 진돗개잖아. 도베르만. 정답. 이거 좀 잘한다. 아 사우처. 정답. 너 뭘 애견이라면서 하나도 주소밖에 없냐고? 이름을 까먹었어. 난 뭐야? 오늘 한 게 뭐야? 와 근데 저 친구들이 아까 닭발을 진짜 기가 막히게 먹었거든요? 와 저도 한번 기가 막히게 먹어볼게요. 와 매워. 이쪽으로 먹자. 이거 얘 어디 구석탱이 가서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울고 있어요. 구석탱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뺏겼어? 안 뺏겼어. 마루 선수 여기 나한테 달라고 계속 옆에서 껄쩍 대고 있어. 이런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뭐 시키지 않았는데 세상에. 관심이 만들어낸 참사입니다 이게. 원래 무서운 거 없나요? 뭐 이런지 아시는 분?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람 대 개 특집을 해봤어요. 야, 아, 네. 특별 출연해주신 우리 둘째 마루한테 소정의 출연료를 준비했어요. 인형, 장난감, 아까 먹었던 삼계죽, 베이컨 간식, 베이컨 간식. 여기. 올라.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봅시다. 헐 헐. 캐치업에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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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몰라 내가. 안녕. 안녕. 안녕.